유진입니다. 오늘 Q&A 타임으로 받았던 질문을 대답하려고 해요. 네, 많은 질문 감사합니다. 운동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볼링 좋아해요. 이게 스포츠겠죠? 스포츠예요. 볼링도 스포츠고. 제가 제일 점수가 높았을 때가 121? 아마 인생에서 제일 높았던 것 같고요. 그게 나와서 너무 좋아해졌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내가 우결 옛날에 찍었는데 거기 남편으로 나오셨던 홍기 씨도 볼링 잘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홍기 씨 잘 지내세요. 저는 낙타 탐정에서 UDC라는 팀에서, 그래서 저는 촬영을 거의 UDC 팀원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다들 선배님들이신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나는 맞는데 항상 신나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이현진 언니가 약간 멀리서 보면 되게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키도 크시고 얼굴 이만하시고, 그래서 어떤 언니인가 생각했는데 촬영하면 진짜 뭔가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연진 언니 붙어서 같이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 미나 향은 어떤 향을 좋아하세요? 저는 평소에 그렇게 향수를 많이 뿌리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핸드크림이나 버디크림으로 약간 자연스러운 향을 즐기는 스타일인데, 상큼한 걸 좋아해가지고 자몽이다거나 레몬이다거나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고. 라일락인가요? 이랑이랑이라고 있는데 한국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일랑이랑? 근데 그거 영어인 것 같기도 한데 꼭 라일락인가? 아, 일랑일랑. 일랑일랑? 잉? 일랑일랑. 발음이 어려웠는데. 네, 노란색 꽃인가 봐요. 예를 들어 마사지에 가서 걸을 수가 있잖아, 향을. 그럴 때 약간 괜찮다 하면 일랑일랑일 때가 많더라고요. 뭐 할 때 가장 신나요? 동공 확장되고 텐션 쭉 올라갈 때가 언제인지. 동공!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게 여기 오면 동공. 네. 사실 많이 안 하는 편이죠? 가지에다가 그 안에 가지를 거기에다가 고기를 넣고 치즈를 넣고 씻는 그런 요리를 하거든요. 그게 약간 엄마가 만들어주셔서 엄마한테 레시피를 받았던 요리인데, 그건 아직까지 자신 있는 요리인 것 같고. 사실 의결에서도 홍기씨한테 도시락 만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른 요리는 조금 마음에 안 드셨던 느낌이 살짝 오긴 왔는데 그건 좀 맛있다고 해주셨어요. 이제 세탁기 기능은 다 익히셨나요? 일단 기본적인 건 이제 문제 없이 쓰고 있고, 세제도 반으로 잘라서 잘 쓰고 있는데, 사실 기본만 지금 쓸 수 있는 거라서 약간 거기 아마 다양한 기능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안 건드릴 거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 어렵네요. 한때 빠졌던 건 빅과이스? 빅과이즈라는 영화에 빠졌어요. 배우분들의 약간 좀 연기가 되게 좀 다양해가지고 배우로서 되게 빠졌던 것 같아요. 요즘 빠졌던 건 기생충입니다. 3번 보러 갔어요. 3번 봐도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에 대단한 영화가 많죠? 저는 배드나 씨를 좋아해서 배드나 씨랑 그럼 같이 연기하면서 뭔가 떨릴 것 같긴 해서. 약간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배우분이라면 완전 뭔가 위식해버릴 것 같아가지고
보고 싶은 것 같기도 한데 멀리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보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베드나시는 제가 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십니다. 네. 히로 에라. 인생에서 올해 저 드라마 때문에 칸에 갔는데 그게 칸 영화제 말고 칸 드라마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 그것 때문에 가게 됐는데 그 거기 가는 것도 너무 기뻤지만 약간 그 작품이 거기서 상영을 하게 됐다는 걸 들었을 때 되게 약간 좀 감동을 받았어요. 열심히 찍었던 작품이 해외에서도 뭔가 해외분들도 많이 봐주신다는 그 상황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화 받고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로에가 어려운데 로가 뭐가 있었죠? 근데 약간 화를 내는 것보다는 짜증을 내는 스타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보다 내 음식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짜증 내는 것 같아요. 내 거니까. 혜진미나가 유튜브로 해줬으면 하는 콘텐츠. 피아노 연주 듣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성격도 너무 좋았고요. 가끔 부탁합니다. 피아노는 학년 나이로 7살 때쯤부터 배워가지고 16년 동안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좀 좋아하고 내가 조금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는 없었고 근데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도 뭔가 기분이 좋았고 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했던 것도 되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사실 초반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랜만에 치고 뭐 손을 안 움직이고 아 내가 이걸 좀 완수시킬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컸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드라마 촬영 대기하면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리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는 분도 계시네요. 브이로그 그렇게 카메라를 평소에 많이 안 찍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카메라를 받아도 이걸 뭘 찍을까 그게 되게 고민이었고 약간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앞으로 또 많이 찍어볼게요. 유지미나에게 응원의 한마디. Love Mina from Malaysia. Please come to Malaysia. 말레이시아는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보고 싶네요. 티는 안 나도 항상 응원하고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티 안 써주세요. 유튜브도 그렇고 드라마도 너무 재밌습니다. 드라마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미국에서 유튜브로만 잠깐씩 보며 항상 응원하고 있는 티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한국 분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이게 유튜브는 그 저 같아요. 세계 어디 있어서 볼 수 있으니까 처음으로 Q&A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분들 질문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첫 동하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 저도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회사분들과 어떤 내용으로 찍으면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되게 고민이긴 한데 이렇게 팬분들이 직접 보고 싶은 걸 알려주시고 질문도 던져주시니까 좋았어요. 네, 앞으로 팬분들이 원하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ON 스튜디오의 네, 유튜브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una는 언제 부터 그렇게 예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갈까요?
별 곤주예요. 나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3살 연하는 어떤가요? 좋죠. 나이는 그렇게 상관없고.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나 많은데 닭 한 마리를 좋아한다는 그 마음은 진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일단 맛있는 거 먹어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단 거 좋아하니까 완전 큰 디저트라거나 파르페 같은 거 그런 걸 먹고 스트레스는 푸는 것 같아요. 어렵네요. 약간 나는 좀 그렇게 즐겨 먹는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근데 좋아하는 분은 진짜 빠지고 근데 별로인 분은 약간 안 좋아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무래도 뭐지? 치카치카? 치약! 치약 느낌이 조금 나니까 약간 그런 건 있는